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팬더를 예언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이 게임은 샌드박스형 ARPG 게임입니다. 자, 이어서 가죠. 벌써 623일이나 했어? 너무 즐겼나봐. 저번 시간에 우리 레이븐스턴 쪽에 붙어서 병사들을 좀 끌어갔었죠. 전쟁이 좀 쉽게 끝나버린 데다가 쿠알레스도 못 먹어서 약간 이제 불편했었는데, 레이븐스턴 살레운과 적대 관계 있네요. 지금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약간 꿀리거든요. 알덴, 팔콘다크, 발톱, 르비칼랄, 신빗불. 이렇게 이제 성 4개고, 5개나 발톱가 있는데, 저기도 있네? 발톱 벼랑이랑 발톱. 상대도 이제 성 2개, 도시 하나, 우리 성 5개. 비슷하죠? 끼리끼리 논다더니, 둘이 싸우네요? 서로 만만한 거야, 지금. 서로가 만만해 보이는 거야. 카베라. 우리 카베라 뭐, 갖고 가고 싶은 거 없냐? 이렇게 밋밋하냐, 얘 왜? 단기님 찍어주고요. 그래서 올려줘야지. 쭉 올려줍니다. 전쟁이 언제 나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 소원 가서 싸우도록 하죠. 중령 잡기도 좀 애매하고 전투를 좀 해야겠어. 아까 내가 너무 말안 먹었기 때문에, 아까라기보단 저번 시간에 자투 먹이로 막 던져줬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노력 좀 하겠습니다. 아마 나라가 어지간히 커지지 않으나 나는? 비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우리 애들 레벨 몇이니? 코막히다 왜 이렇게. 이 연말 하면 돼. 오늘 안에 될거 같은데? 커트라인 넘을 거 같은데? 뭘 얼마나 있길래 덤비냐 갑자기? 솔직히 붙을만 하죠? 한번 붙자야, 에릭. 붙을만 하기 때문에? 미리 와봐.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고지대에서. 아, 이렇게 붙네. 나 약간 짱구 굴린다 이건데 가차 없지. 일단 고지대로 갑니다. 내 생각에 상대가 맞물린 위치로 가면 되는데, 지금 아마 좀 가깝긴 한데 저기 뒤쪽에서부터 천천히 올 거예요. 그쵸? 오고 있죠. 뭉쳐서 갑니다 우리는. 뭉쳐서 가서. 그래, 우리 꽤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은 보일 겁니다. 올라 보이죠? 보내. 기병이, 궁병이 지금 안 들어갔으니까 보내고, 궁병만 따라와. 궁병만 여기 언덕에 있어. 가까이 가면은 올 겁니다. 궁극만 서 있어. 저 오죠? 아, 대기에서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병이 그렇게 한두 끝도 없이 있진 않겠지. 방 설정도 좀 적당히 맞추고 해버렸네. 이런 애들만 커트해주면은 우리 유격병 열심히 쏠 수가 있죠. 좋아. 기병만 까내리면은 좋은다. 온다 온다. 야, 보병 적당히 가. 이리 와, 돌아와. 궁병이 활약할 수 있는 위치로 보내주고요. 여기 대기해서 받아내는 걸로. 말 같은 거 서포트 해주면서. 검 좋아. 강해 지금. 아, 큰일 났다. 쟤 나간 거 조금 큰데? 알아서 잘 싸워봐. 타징 아픈데, 이거? 말! 아, 야! 그렇지. 나쁘지 않아. 그럼 보내고. 기병이 아직 많이 남아서 성가시게 하는데. 야, 왜 이렇게. 아, 야, 그만 쏴! 아.
센데? 명성 19는 좀 힘든가? 비슷하긴 한데 이거 위험하다. 진영이 밀렸다. 기병 마르니까 세긴 하다 확실히. 5대5네요 명성 19 상태에서 5대5면 괜찮지. 회복해서 싸우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몇 명이야 25명이? 장교 하나에 모험가 네브스턴 유격병에 유기병이네. 방랑기사 나쁘지 않은데 먹어둬야겠어. 이리 와봐. 추가만 없으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5배죠? 뭘 봐. 수싸움 될 때 되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영주가 안 누웠나? 진영을 짜서 오냐? 기병만 남.. 궁병만 남았지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그래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야 너무하잖아 저거는. 보병 궁병이 우리가 훨씬 유리하죠? 방패가 존나 심했네 저건 좀. 그렇지 그렇지. 레살다이렌 레살다이런? 너무 우리 질이 떨어져. 정비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도끼 던지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맞추긴 하냐? 잘 맞추네? 뒤표 진다 어떻게? 한 3일 정도 더 대기했으면 완벽하게 이겼을 텐데 내가 너무 급하게 왔나봐. 만만하게 봤어. 우린 20티어가 많고 상대는 30짜리가 많으니까 그래도 뭐 잘 싸웠죠? 풀어주고요. 이렇게 경험치 빨아먹어줍니다. 이제 소수전을 한 번 더 하면은 우리 동료들이 경험치 잘 먹기 때문에 괜찮죠? 쓸만한 가져가주고요. 유기병도 가져가자. 나쁘지 않으니까. 붉은 형제만 안 가져가겠습니다. 얘 데려가자 그냥. 병사도 없는데 뭐. 알리사 레벨업. 좋아. 잘 먹었죠 경험치 지금. 후창인 주제 먹은 거야? 제법인데. 타임에 올리자. 살 주지 말까?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회복해서 다음 전투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이겨도 15짜리가 얘가 바깥 못하는 걸로 알거든요? 사교도는 15여도 굉장히 센데 10이었나? 15였나? 그리고 굉장히 센데 이교도는 훨씬 약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믿음이 안 가. 위험하다 얘네. 하나 잡았으니까 중간에서 빠르게 회복해주면서 이제 슬슬 회복도 찍어야 될 것 같죠? 누굴 찍을 수 있는 녀석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아 너무 약해 숙련도가. 능력은 또 세. 이런 거 보면 신기해. 65면은 쓸만하지. 아 깜짝이야. 좋아. 오늘은 무난하게 할 것 같은데? 오늘은 레이브스턴에 달렸죠 뭐. 이런 건 이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통성 녹아다 할 생각도 없고 아직 독립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도 아니고 레이브스턴 따라서 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전쟁 나면은 전쟁 나는 데 위주로 싸우고 아닌 곳 위주로 가서 이제 뭐 쿠알리스도 나중에 전쟁이 휴전이 되면은 먹어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괴랄하다 야 이거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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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150은 아직 안되지. 너무 티어가 낮아.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어디서 보병이 전부 올라가도 올라가야지 어떻게 될것 같거든요.
유격병을 아까 보호를 못 해줬죠, 기병 위주니까. 아, 이제 스와디안 같은 느낌이라서 막상 싸우면은 밀착 세긴 해도 파이어즈 베인 은빛 독수리 자, 나오고 있네요 슬슬. 난 아직 안 되지. 난 아직이야. 나는 후반이야. 이번 회차의 목표는 이제 개인기 사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래 할 예정입니다. 물론 업데이트해서 사라질 수도 있긴 한데 그때가 생각하는 걸로 하고. 괜찮은 거 맞냐? 너무 뻗어나오는데 막 올라오는데? 병사들 저렇게 남았다고? 숨좀 쉬고 산다? 야, 위험하다. 열하나. 야, 살레온 기사 너무 많다. 이거는 조합적으로 좀 밀리는데? 4,000원. 도시 하나 빼고 다 들어왔죠? 살론 하나 빼고 두명좀 필요해. 이거 한번 갈아줘야겠어. 자투랑 싸워서 용병 장교 같은 거좀 추가를 해놔야지. 난민이죠? 신비산 말고. 아, 저건. 아, 파괴자가 있어? 언제 있었냐? 이번 거잘 꼬셔야 된다. 이길 수 있냐, 근데 우리나라? 불안한데다. 감이 안 오는데. 아, 야, 이거 좀 심했잖아. 와, 이거 어떻게 이기냐? 저 잘하면 이길 것 같긴 한데, 내가 붙으면은? 아닌가? 야, 저걸 싸운다고? 왜? 아, 잠깐만. 세뇌병, 아, 몇 명인 거야? 좀 확대 좀 해야겠는데. 일단은 검투사나 기사는 안 들어올 테니까 아 별로 들어 먹을 게 없다 이거. 아 얘를 걸러놓고 파괴자만 데려와야 되는데. 아 저렇게 합류하셨다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합류하셨다고요? 안돼, 신비사를 못 먹어 내 생각에는. 빨리 합류나 하세요 저기에. 야 주다 체력 빠지잖아. 자투 쪽에 편못 들거든요. 유다 0% 됐어. 쟤도 더럽게 없다, 쟤네도. 어떻게 저기서 걸리냐? 아, 너 얘는 약간 유도해서 잡으면 될것 같은데. 저기서 신비산이랑 싸우냐? 너무 우리 동네가 지금 살풍경이야. 일로 와봐. 그래. 죽어. 남장님, 괜히 와서 나대요. 괜히 와서 나대. 이러니까 잡혀가는 거야. 맞다. 여러분, 그거 혹시 들으셨나요? 드래곤볼. 아, 드래곤볼 얘기 또 하는데. 드래곤볼, 여러분, 애니메이션. 슈퍼 엔딩. 저도 엔딩은 유튜브에서 그 있잖아요, 외국인들 막 엔딩 보면서 환호하는 거나 그런 거 봐서 유튜브로 봤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그 힘의 대회인가? 우주의 전사들이랑 다 싸워서 완결이 나잖아요. 다 부활시켜주고 이제 501 베지터 마지막으로 싸우면서 완결 나는데, 만화책에서 그 이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완결 나고 브롤이랑 싸운 거는 이제 스킵해버리고 그 다음으로 은하 페트롤의 제인인가? 라는 스토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히어로즈는 정체가 뭐냐 그러면은. 어찌됐건 번외 같은 건가 보지. 내용을 그 일본어로 써 있는 거 봤거든요. 그 검색하다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블로그 같은데. 근데 아래에다가 이게 설명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마인부가 그 마지막에 애니메이션 그501 베지터 싸우는 구도인데, 베지터가 이제 501이랑 그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이제 황해 같은 싸우잖아요. 돌막 올라가 있는데 베지터가 민폐라고 중력방에 싸우는데 부루마가 전화를 해서 그 사탄이 부른다고 마인부가 납치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501 베지터 갔는데
타임 패트롤인가? 그 있죠, 자코. 그런 쪽 애한테. 야, 나 지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지? 나 우리 동료 있으니까. 우리 애들은 예, 먹이를 주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아픈 맛을 봐야지 잘 싸우기 때문에 나중에. 열심히 죽으시고요. 우리 왕이 다 해줄 겁니다. 자쿵, 그 자쿵가 하는 애, 그런 쪽 계열 애한테 오공이랑 베지타 둘다 마취총 맞고 기절해가지고 끌려가고. 야, 나 씨. 실한가 싶더라. 장교 너무 허접한 거 아니니? 아, 근데 미들 장교 모이면 진짜 세긴 하다. 모일 일이 없어서 문제지. 아, 너무 약하다, 근데. 데미지. 잘한다, 야. 그렇지, 우리 몇명 죽었냐? 3명 죽었어. 부상 59명이고. 좋아. 우리가 잘 속아낸 덕에 동료가 잘 합류를 했죠. 이렇게 한번 피를 흘려줘야지 명분이 생기지. 나좀 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게 없거든요, 딱히.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잡는 건데 이 정도 회복되는 걸로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래 싸워, 컴퓨터를 싸우게 두면은 얘네가 계속 각재다가 서로 안 보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돌려줘야지. 바로 싸우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 절약을 위해서 싸워줍니다. 어차피 나는 회복 바로 되니까. 명예를 좀 갖고 싶은데? 굳이 얻겠다면은? 경험치도 먹었고? 동료랑 싸우면 너무 경험치 먹을 각이 안 나와. 죽더라도 그냥 막 개싸움 해줘야 돼. 풀어주고요. 3명밖에 안 죽었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타임 패트롤한테 그렇게 당해버리면은 끔찍하다, 끔찍해. 추하다. 걔 놀랐잖아, 어제. 나는 새로운 극장판 같은 건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브로리가 일본에서 됐다면서요. 너무 이른감이 있긴 한데 뭐 이제 뭐 게임이라던가 극장판 소개 같은 영상 뭐 그런 식으로 만화책 그런 건줄 알고 잘라놓은 거 봤는데 코믹스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괴랄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했잖아. 마취총을 맞고 끌려가서 마인부랑 오공 베지터 끌고 간 이유가 오공 베지터는 그냥 꼽사리 낀 거고 마인부 안에 있는 뚱뚱한 대개왕신을 뭐 부활시키나? 뭐 그런 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야, 이건 아니지. 야, 진짜야? 막을 수 있어, 이거? 아, 못 막겠구나. 잠깐, 왕이 있어야 되지, 막을 것 같은데. 들어가면은, 나도 개죽음이야. 안 돼. 몇 명이니? 600명으로 못 막지. 1000명 훨씬 넘는 것 같은데. 못 막지. 야, 어떡하냐, 이거. 야, 왕좀 불러봐. 그래, 뭐라도 좀 와봐. 아무거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글로 가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나랑 있잖아, 나랑 있잖아, 나랑 있잖아. 누구야? 누가 내 땅을 노려? 언놈이야! 너냐? 이리 와. 공작이 아니잖아. 몰라. 그냥 눈에 보였으니까 죽는다, 너는. 아, 근데 나 이렇게 회복 안 됐어? 아, 이 정도로 내가 회복이 느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10명 차이야. 기병 갖다 박아야겠지? 박고 그냥 싸우면 될것 같은데? 가까워. 이렇게 이렇게 싸우면 되지, 그냥. 그냥 이렇게 싸우면 되지. 기병만 잡으면 되니까. 가자. 공병만 세우고. 저렇게 몰리고. 아, 보병, 야, 너무 한쪽으로 간다. 공병 바깥 해야 된다. 공병만, 보병이 기병만 다 데려가면은 문제 없지. 아, 이런 애들이 문제야.
언제 뚫렸냐 저긴 또. 어 깜짝이야. 난 줄 알았네. 아 야 나 이제 비싼 거미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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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겼죠? 그래 이게 돼야지. 아까부터 티어가 좀 괜찮은가 보다. 경험치 먹어서 이교도가 약한 주제에 은근히 지금 박갑하죠? 쌀갑하죠? 딱 돼. 아 야 그건 심하지 않냐? 나 때리고 있는 도중에 그거를. 야, 잘 싸운다 이겨도? 전혀 기대 안 했는데? 그냥 넣은 건데? 자리 없어서? 자리 있길래? 어 은근히 잘 싸우는데 저렇게 싸울만한 스펙이 아니거든요. 그냥 전향인데 솔직히 보병, 기병 싸움하면 상대도 안 되지. 상대 살레온인데 잘 싸운다? 의외다? 단독 처치도 있어. 동료들 그런 거 안케가. 야 종자 둘? 나쁘지 않네. 아, 길드원은 뺍니다. 걸러쟤는 경험치 많이 먹었는데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군단 몇 명이냐? 그치, 군단병이 생명이지. 아 더 필요해 부하가. 아씨. 용병 데려가자. 바로 쓸 수 있게. 장교급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뭐 아무거나 데려가야지. 리사드 여행자. 아 쟤는 좀 용병 데려가 버릴까? 돈 없어. 47,000원 있네. 아 빨리 장비 좀 보자. 어 동료 한 명이라도 맞춰주면은 이제 경험치 좀 빨아먹으니까 속내도 먹고 열심히 좀 하는 걸로. 파이어즈 베인이 아직 적이 아닌 게 다행이야. 아 들어오세요. 나쁘지 않군요. 36인데 별로 잘 안 쓰는 사수라서 고민되긴 하는데 내가 알기로 이제 바닐라에서 네이티브에서 이제 기병과 용병만 추가금을 내야 되는데 이 펜도르에서는 궁병도 추가금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강하긴 해. 어, 나쁘지 않아. 그럼 쇠낸데 뭐 당긴 힘이 뭔 소용이겠냐 싶겠지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지금 약간 쪼달리거든요? 후달리기 때문에 가자. 운영비 너무 비싸요. 용병 없어. 7명? 야! 덤벼. 뭉쳐. 나 언제 내렸냐? 말이 죽은 건가? 아 말이 원래 없었지? 몰라. 잘 막아봐. 아, 뭉치기만 하면 이기죠 이건. 하필 나한테 쏠리네 개같은거. 이걸 사러? 그렇지 잘 막았어 나쁘지 않았어. 돌진해서 둘러쌉니다. 오늘 주말이죠?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1-2월달까지는 지금이 지금 말일이거든요. 아 말일 아닌가? 12월 29일이죠 열심히 방송할 거 합니다. 할 게임이 많거든요. 어 이제 불과 저저번 주까지만 해도 내가 할 게임이 없어서 징징대는데 여러분들이 열렬한 추천에 의해서 할 게임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추천한 게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 방송에서 제가 고른 게임보다 여러분 추천해서 해준 게임이 여러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내가 한 게임이 더 많아요. 이제 사람이라는 게 새로운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받으려면 약간 좀 거부감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인해서 하게 됐네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이런 말을 하다니. 밖에 나가서 내가 잘못해도 사과 잘 안 하는 근데 그런 게 있어. 약간 이제 막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사람이 또
근데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디 가서 약간 잘못했다고 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사회생활이 날 더럽혀서 내가 잘못 안 해도 잘못했다고 하게 돼 막. 정말 굴욕적이야. 내가 입을 만한 게 마땅히 없는데. 오, 야, 싫어하냐? 당근 빠떼로 갖고 가야지. 아, 너무 없다. 근데 그 메이 화살이 필요한데. 야, 잠깐만. 양손이야? 아씨. 아, 솔직히 내거한 손이 훨씬 세죠? 방어술 높은 애한텐 바꿔줘야겠다. 지켰어? 안 지켰죠? 지금 병종 꽤센 편이거든요. 이거 1대1이면 이길 겁니다. 누가 됐던. 왕 빼고. 왕이지 제가. 아니니? 군주니? 아무도 안 와. 미친놈들이. 리스키 아무도 안 오냐? 나 이거 아자아자. 와, 왕쟤 나한테 외친 거 맞나 봐. 바로 들어올라 그러네. 저개 같은 거 저거. 위험한데 이거? 저렇게 뭉치면은 답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할게 없어. 일단 솔직히 뺏길 만하진 않고. 저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건 솔직히 안 뺏길 것 같고. 전쟁 끝날 때까지. 갑자기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올 만한 화력이 없으니까 지금 거의 다 모인 것 같거든요. 야 이거 합류. 이건 한번 빠져주면은 추가가 오기 때문에 아직 둘로는 후달리죠? 그쵸? 한번 더. 야, 너 멈췄지 지금? 그렇지. 죽어. 자, 가자고. 이건 좀 천천히 싸우자. 다음 전투까지 봐야겠어. 쫓아가는 거 보니까 한번 싸울 것 같아. 약간 이제 우리 동료랑 같이 뭉쳐서 압살을 하고 적은 소모량과 적당한 회복력으로 재전을 하겠습니다. 저런 애들 혼자 잡으려면 한세번 싸워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한 번에 전투 이렇게 먹어주면 좋죠. 240인데 무려. 아마 구강군보다 많을 거예요. 아까 210몇 아니었나요? 퍼시너의 딸들 제외하고 170 제외하고 용병이니까. 다음에 그거 찍어야 될것 같아. 만약 쿠알리스 못 먹으면은 다음 레벨업까지 지도력 찍어서 양좀 늘리고, 야, 근데 이제 돈도 좀 줄이고 해야 될것 같네. 약간 이제 힘을 더 키워놓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돌아가자. 정면에서 부딪히는 건 약간 이제 낭비고, 공간 낭비고. 돌아갈래. 우리 애들 와야 된다. 나만 가면은 또답 없어요. 나 빼도 5대5 싸움이거든 거의? 170대 180이니까? 나만 돌려주면 이제 최고지. 나를 보면서 돌아가는 거냐, 설마. 아니면은, 우리 애들도 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같은데? 이렇게 가면 기병만 빼줘도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싸우니까 내가 아까 돌진한 건데. 이렇게 하자. 주말이고, 제가 이제 1, 2월 달은 시간이 남거든요. 연초는 시간이 남아요. 가장 시간이 남는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이제 시간이 남는 시기이기 때문에 1, 2월 달은 생방송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좀 2시간으로 끊어서 많이 올라갈 거야. 3개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 근데 건강이 허락한다면 기병이 빠졌죠. 돌진하면 되죠. 빨리 가. 지금부터 가도 될까 말까. 제가 여기서 안 꺾거든요, 기병은. 여기 봐도 그쵸. 그냥 정면으로 가죠. 궁병 좀만 쓸어 닿으면은. 그치. 하나 돌아왔죠, 하나. 70명 추가까지 내가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추가 병사가 어영부영 흐지부지 하고 있을 때 겸치 쪽 빨아먹는 거거든요. 가장 겸치 먹기 좋은 구도 좋아요.
잠깐만 봐줘. 죽어도 결과는 같을 것 같긴 한데 나 너무한 거 아니냐?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렇지. 야 이거 좀 야 왜 이렇게 뒤가 많냐? 나도 가자 그럼. 아, 야 화살 너무 극혐이다 야. 잠깐만 야. 아. 야 군담이 왜 이렇게 찔끔찔끔아? 왜 이렇게 적냐? 말이 남아있긴 했구나? 아 됐어. 기병이 약간 돌아온 것도 있네. 이 정도 교환했으면 됐어. 우리 동료들 노예들이 열심히 이제 겸치 빨아먹어야지 양산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유격병까지 양산되거든요. 열심히 봐줍니다. 보병 위주로 좀 바꿔야겠어. 기병이 너무 많아. 합류했죠? 10명 남았어 우리. 적군 제거. 5명 죽었고 소모 거의 없고. 근데 이렇게 아웃될 줄 몰랐네. 야, 잠깐 조금 이제 여유롭게 갈 줄 알았는데 나무에 걸려버렸나봐. 설마 나무에 걸리냐? 재수 들을 게 없네. 보통 잘 안 걸리거든 나무는. 거의 안 걸리던데. 오늘 좀 불안한데. 나 저번에도 그렇고 야 마블 좀 안 받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추천받은 게임 그게. 할 날이 올까? 있는 게임이 좀 끝나야 될 거야. 장르가 좀 겹쳐서 끝나야 될 것 같거든요? 증원군 도착. 야도 세다? 야 무슨 궁병한테 지냐? 누구냐 너? 기사지 레이븐스턴 아닌가? 뭐지 누구지? 알람이 하에서 안 보였어. 그렇지. 야 역시 파이어즈 베인은 역시 노르든 달라. 야 대박. 저거 나왔어? 관계 상승. 이렇게 해도 8명 남았죠? 레인경 뚜껑 못 끼고 있니? 아 혐이다 진짜. 야 바꿔. 아 너무 혐이다 야. 시껍에다 보고. 아 무장세대병 레슬리 18은 찍어야겠지? 18 야 너 숙련은 좀 멀고 이거 피부 찍자. 피부도 있어야 돼 이거. 동료가 10명이니까 피부 중요하거든요? 얘네가 이제 회복력도 높기 때문에 응급처치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름. 원래 가장 쓸모없는 스탯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나름 중요해요. 넌 방패 줘야 될 것 같기도 하다 야. 능력이 타이트해서 올라가봐. 5명 죽었는데 거의 풀이야. 올라와봐. 야 와봐 야 오면은 박을 수 있어. 240은 아까 떨어진 명사기 때문에 추가가 조금 됐을 겁니다. 60명 80명 됐을 것 같은데 영주 2명이면 한 160 됐을 거고. 힘들지 이거. 아 야 그치 힘들지. 못 먹지 저거. 야, 360 정도 어때? 아 야, 이거는 이거 내가 내꺼지 이거는. 합류 안했죠? 내가 이렇게 적었나요? 잠깐만요. 내가 이렇게 적었어? 잘못하면 이거 포로 잡히겠는데? 야 잘 잡네 쟤네. 야 이거 어디 가냐 얘네 우리 애들 기병이랑 다. 똘똘 뭉쳐서 가자 야. 나무 사이를 해서 약간 병질 좋아. 공성병사기 때문에 병질 괜찮죠 지금? 따라와봐. 따라와 밀집 따라옴. 그렇지 잘 먹고서 받아내면 첫 돌지만 받아내면은 이렇게 되면은 기병 먹을 수 있죠. 나 너무 지금 타이트하다 야.
너무 야 너무 질 센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군단병이 거미 닿지도 않겠는데 저 정도면? 야 나 내 거미 안 들어간다고? 이 정도야? 잡아봐. 나름 괜찮게 썰고 있어. 그래 나름 잘 썰고 있어. 세 명 썰었어. 진영도 괜찮았고. 아직 괜찮죠. 지금 회수하고 있죠 나름. 내가 누우면은 싸먹을 겁니다 구도상. 그렇지? 어. 공병 별로 없어. 어, 우리 밀린다. 크게 밀린다. 야 큰일났다 야. 공병이 병사 너무 없다 야. 떠나자. 아 나름 괜찮았는데. 아씨 회복력이 좀 꿀려. 내가 회복을 안 찍어서 항상 회복까지 같이 찍거든요. 너무 안 찍었다 야. 아씨 너무 지금 개싸움만 했어. 아까같이 좀 차있을 때 싸웠으면 그냥 먹는 건데. 아, 나 이거 그것 좀 해야겠다. 어 레이븐스톤 보병 좀 사야겠다 이거. 힘들 것 같다 안 그러면. 왈븐 갔냐 이미? 아, 왈븐 먹을 것도 없구나. 이미 망했구나 왈븐은. 뭘 돌아가 약탈 됐는데. 너 주는 오, 나 이번 회차에서 한 번도 어 뭐 받아봐. 알았어 줘. 바클레이도 줘. 몇 명 들어왔냐 바클레이? 한 명 들어왔냐? 7명? 많이 들어왔네. 육병이 낫겠지 그래도? 한 번에 올릴 수 있으니까? 어 일단 데려가면 중장병 데려가겠습니다 바클레이는. 공병이 세긴 해도. 왜냐면 레이브스턴이니까 내 베이스가 무조건 보병 위주로. 남는 애들은? 아 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먹자 경험치를 원한다 나는. 아 야 제발 진짜. 아 미쳤어. 코앞에서 물리네 진짜. 아 아 저거 하나 던져주는 거야? 바로 먹고 간다. 자동으로 먹어 이거는. 명예. 그렇지 이런 걸 원했다고. 하이랜더 좋아요. 함정 가서 섞어놓은 거 봐라 하나? 안 되지. 돈과 아 병사 약간 챙겨주고요. 친밀도도 좀 해주고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뭐해? 야! 아 이해한다. 이해합니다. 아, 이해합니다. 놀랐잖아. 야 뭐하냐 얘네? 그건 아니야. 야, 침묵 좀 해줍니다. 언제 배신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난 손절할 준비가 언제도 돼있기 때문에 침묵질 좀 해줘요. 나중에 미움 받았을 때 약간 숨을 쉴 수 있게. 아 너무 약하다 근데 유격병은. 야 중장병은 괜찮은데. 창기병이야 바클레이가? 어 처음 알았어. 전혀 창이랑 안 어울리는데. 병사 너무 많이 샀나봐. 포로 베키비아 보아디스 치안모험가 용병. 아야 아 참거 내려가고요. 레인 가서 정산해야겠는데. 이리 올 수가 없어 우리 애들이. 온다 왔다. 야 붙어 빨리 붙어. 저걸 아 야 뒤가 가렵다 했더니 저거. 정산하고 정산 좀 하자 빨리. 정찰병 나왔어? 정찰병 좀 애매하지. 어, 에디즈 아, 어디 갔냐? 나 포로 없을 때는 그렇게 많더니. 안 좋아. 이거 흐름이 안 좋아. 내가 충전을 하고 왔어야 됐어. 내가 그 다른 게임을 하면서 운을 좀 받고 왔어야 됐어. 오늘 일어나자마자 켰더니 운이 안 좋아. 불안하다.
자, 경마야. 끝발이 받아야 돼. 풀렸죠, 신비풀. 신비풀 못 먹고, 내 생각엔 이번에 못 먹고, 먹을 병사는 아니고, 조금 이제 비벼가면서. 이거 지금 몇 명이야, 공병? 공병이 사수도 있으니까, 15명이면 충분해. 아, 너무 병사가 적어, 지금. 보병 좀 올려줍니다. 세뇌병도 있는데, 뭐. 검사. 검사가 장교들이니까. 아, 목소리가. 야, 지금 뭔 일이냐? 자투 이제 찼을 거 아니야? 데려오자. 아, 쟤왜 저기 있냐? 야, 잠깐만. 어디가, 뭐야, 뭐 하는 거야? 일로 온다고? 어, 이거 살짝 변수 주던데? 일단 자투. 자투를 제국권에 데려가자. 살아있지? 그분. 아, 잠깐만. 불안한데? 아, 먹을 게 없어. 지금 병사가 이렇게 풀로 차 있어서. 보병. 검사. 금방 올라간다? 검사도 좀 사야겠어. 앞으로 좀 생활 하면은. 아, 저, 우리 왈분이 저거. 왈분 버리자. 버리시고요.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올 때가 아니라 그, 보일 때가 됐는데? 파괴자가 사라졌나? 아, 난 지금 너무 맛이 가 있어. 아일리디언 언제 졌냐? 아, 애초 질 수가 있는 거냐? 아일리디언이? 보병 위주로 갑니다. 힘싸움 할 거기 때문에. 아일리디언을 밀어버릴 만한 녀석들이 있었어, 여기에? 아직 펜돌의 말티즈? 코단 됐고, 코단 같은 거 됐고요. 야, 어딨니? 아, 꼭 찾으면 없다, 야. 자투놈들 저거. 감기인가 봐. 내가 포로 먹은 거 생각하면은 포로 처분하고 싶은데 각이 안 잡혀. 저 군단병 있다. 올수 있냐? 그렇지. 징집기병 있네. 고용해주고요. 아, 찾네. 아, 그냥 가져가지 말자. 이교도를 뺄 때가 됐는데, 이교도가 잘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잘 싸우고 있는데, 놔둬야지. 잘 싸우는데, 뭐. 자. 기기공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레벨업이 된 템포를 보면은, 13,000이면 금방 되거든요, 의외로. 훈련권 주자. 아, 일단 이거 주고. 다음에 이제 레벨업 하면은, 커트라인 넘어가니까. 너가 들어야 될것 같다. 너는 이제 글레이브 들어야 될것 같고, 내 생각에 꼴을 보니까 자, 뭐 활을 글레이브 조합 할것 같고, 죽기 전에 죽기. 레이브스턴 키워 근위병. 저걸 이 어이가 없네. 왜 여기 있냐? 여기 있지 않았었나? 아니, 그 심지어 50짜리가 묶었어. 아, 보였으면 바로 어떻게 했을 텐데. 야. 아, 일단은 자투 찾아야 돼. 자투 찾으러 왔다가 지금 쪽도 못 쓰고 있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개새끼. 360 저거 먹으면 한 번에 복구된다. 300이면 잡을만 해. 어, 좀 빠르다. 우리 라인으로 가자. 솔직히 이거 잡고 빼먹는 각이야. 93%. 어, 무조건이죠. 운만 있으면은 무조건 먹는다. 포로 걸로. 쿠알리스 빨리 하나 줘. 하나 주면 오늘은 나는 만족하고 끌수 있어. 진짜.
47분이야 아직. 오늘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1시간 넘게 할수 있어. 제발. 어디 가냐 우리 애들 다. 야, 갈 데도 없는데. 어디 갔냐고? 이리 와봐. 너 놓치면 안 돼. 너는 데리고 가야 돼. 어딜 가더라도 살레온한테 붙더라도. 아, 살레온한테 붙었는데 막안 되는 거 아니야? 아씨. 아, 너 없는 거 보니까 간거 같은데 어딘가로? 야, 우리 왕 어딨니? 드샤로와 살레온. 드샤로 망했다. 살레온이네 하필. 파이어즈베인한테 가도 될것 같은데? 근데 걔네 본 데가 어딘지 모르니까 내가 우리 쪽에 부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없어. 공수 전원 될거 같고 드샤르가 지금 들어오면은 그랬다간 내가 좀 버시게지는데. 어차피 일로 갈것 같긴 한데 그래도 데리고 있자. 재수없게 나 없는 데서 먹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1400원. 아우 혐. 1400원이 뭐니? 곡물도 없어. 나와봐. 야, 우리 왕 어딨어 진짜? 캔내성 나가 있어 지금 다. 아, 씨, 미친놈들 저거. 꼭 내가 필요할 땐 없어요. 당연히 적 진영이겠지. 성인데 근데 여기네. 여기까지 갔네 미친놈들이. 아, 고세 저기까지 갔네. 방까지 여기서 막 쭈글쭈글 하고 있었으면서. 아, 미친놈들 저거. 잔당으로 절대 못 잡고 이 300이면은 자투 300이면 이거 애매하게 붙었다간 또 파괴자만 체력 빠지거든요. 내려가면서 가능하면 파이어즈밴에서 넘기고 안 되면 우리 본대 보내야지 뭐. 쟤네 지금 먹어서 살레온 딱 먹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도시를 먹으면 몰라도 괜히 개만 숨통 조이는 거고. 아 망했다. 야야야야 너가 지금 놀 때가 아니야. 야 들어가자. 아야 바쿠스랑 드샤르라고 개판이네 아주. 일로 와봐. 그래. 건너가야 돼. 저기서 뭐한 바퀴 돌아온다거나 뭐 그딴 경우만 없으면은 문제 없어. 지금 한명 빠지고 있는데 왜 빠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명 빠지고 있고요. 야 제발 진짜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해내야 돼. 펜브레에서 나온 건 기적이야. 운이 올것 같은데 오늘? 올라가자. 본대 합류하자. 본대 근처에 있나 본데 꼴 보니까 쟤네랑 같이 붙으면 돼. 400짜리랑 500인데 이제 합치면은 야, 500이야 야! 너 500이라고! 아, 병신들. 아, 개병신들, 진짜. 왕한테 비벼보자. 야, 글로 가지 마. 야, 사교도 있잖아. 가지 마. 그렇지. 아, 씨. 될 법하면서 안 비벼지는 거 보소. 500이면 충분히 먹는데, 솔직히. 이거 297이면은. 순수하게 잡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치, 한번 싸웠잖아. 그쵸? 순례자도 있고 막 민병도 있고 몇명안 되지만. 야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해적들? 아 그래도 그렇지 좀 심한 거 아니냐? 살레온한테 가져갈까? 살레온 지금 물 올랐거든? 드샤르랑 싸우고 있긴 한데 어떻게 바로. 아야 진짜 없네 얘네? 파이어즈밴 전쟁 하고 있는 거야? 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야백스홀룸에 보통 있는데 발론브레이크까지 와도 안 보인다는 건 이거 무슨 경우죠? 여기서 안 싸운다는 건가요? 야 160이 저기서 모여있는데? 왜? 레이븐스턴이랑 드샤르요? 아닌가? 파이어즈베이나 그랬나? 파이어즈베인이구나. 아 이거 심각하다. 야! 하품 매졌으니까 우리 애들 돌아가있을라나? 아 그러면 진짜 혐인데 얘까지 끌고 왔는데 나. 야 거의 뭐 세계지도 한 바퀴 돌았다고. 살레온으로 가자 야. 아 이거 아닌데. 야 여기 있다 야 일로 와봐.
무조건 먹어. 제발, 제발 들어주세요. 아! 야, 안 되는 날인가 봐. 야, 어떡하냐? 안 되나 봐. 나 오늘 글렀나 본데. 아, 씨. 아. 많이 들어오긴 했어. 좋게 생각해. 유기병은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많이도 왔다, 야. 다 데려가서 굳이 먹여줄 필요 없지 않나, 밥? 아, 데려갈 게 더럽게 없긴 하다. 이 정도면 데려가자. 어차피 다쓸 것도 아닌데, 뭐. 50짜리, 35짜리, 30짜리, 40짜리. 폴은 나쁘지 않네. 네네법. 아, 고민되는 게, 일단은, 못 먹었으니까 찍어야겠지. 딱못 먹었네. 지도력 찍고요. 아니야, 포로갈리 찍고 먹자. 이거는 포로갈리 찍어야 된다. 먹고 싶어, 나. 6이면 웬간해서 먹어. 재수 더럽게 없지 않는 한.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레벨업 1업 할 때까지 한 템포 버리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발 먹어야 돼, 이제. 진짜야. 여기다 갖다 대면 될것 같은데. 켈레다네? 여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뭐 없냐, 누구? 먹을 만한 녀석? 적이 다 모이겠지, 노회상. 나 50원 받을까봐 순간적으로 쫄았다. 5,000원 좋아. 아, 여기 좀 위험하다. 내가 살 동네가 아닌데? 백희비야. 있었으면 보이겠지? 일단 파이어즈베이는 한 바퀴 돌았는데 없었으니까 아마 없을 것 같고, 파이어즈베이는. 어딘가에 나타나서 드샤르가 워낙 지금 세서 다 잡아먹었을 텐데. 혹시 모르잖아? 내가 이동하고 있는 사이에 싹 나올지도. 유니콘 기사단? 야, 뭐냐? 누구 없니? 아, 중립용 너무 없어. 어씨, 다 먹고 잡아먹지도 못하고 저거. 이단 신문 군대. 아, 그런 애들 말고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 싸우긴 하냐, 살레온이랑 근데? 안 싸울 것 같은데 얘네. 이리 와봐. 아, 쟤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일단 가보면 알겠지, 뭐. 일로 와봐.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킬러단 뭐 언제 먹었냐? 야, 저걸 먹었어, 드자 상대로? 복구가 좀 빠르다? 저건 못 먹은 주제. 포위가 안 보여, 나는. 우리 전쟁 군대가 아니라서. 아, 위험하다. 야, 빨리 와봐, 야. 야! 우리나라로 갈래? 우리? 안전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제 전쟁 국가라서 좀 애매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아,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몰려있을 때 가야지 좀잘 먹힐 것 같은데? 아, 얘 살레온이랑 좀안 받는다, 얘네. 진짜 안 받네. 왜 나는 먹을라 그래, 근데 나는. 야, 나는 왜? 나도 이제 영주야. 아, 날 밥으로 하네, 얘네. 나도 영주라고. 나도 영주라고. 오지 말라고.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되냐? 맞다. 그게 안될것 같아. 그냥 아예 못될것 같은데. 우리 걔네들은. 저거를 싸운다고요? 드샤르랑 적대야? 아, 그래? 드샤르한테 가야지 그러면. 드샤르 어딨냐? 드샤르.
전쟁 중이라서 가 있을라나? 감이 안 오는데 드샤르 어디, 야 본데 어딨니? 너희 왕 어딨냐? 야야야 파이어즈베이는 적대 아닌가 보다. 드샤르만인가 봐. 왜 드샤르는 왜 싫어하는 거야 근데? 뭔 일 있었는데? 궁금하다 살짝. 너희 왕. 에토스를 향하고 있다. 아, 맞다. 제국이랑 전쟁이었지. 에토스를 향하고 있다고. 빨리 가자. 야야 이리와. 이리와. 아무도 없는데로 가자. 아 저기 뭐 있는데. 아 저기 솔직히 저거 포위병사한테 비벼야 된다. 잡으려면 진짜 진심으로. 이리와봐. 아주 너무 강해 넌. 근데 너무 심해서 이거 레벨이 솔직히 레벨에 비해서 방어력이 낮은 애들인데 적이랑 싸워보면은 너무 세 지금은. 분량 없어? 아 미친 게임 이거. 벌써 분량이 없으면 어떡하니. 30원 포위 대치 지금 포위 대치. 아 제국이랑 싸우냐? 아 맞다 지금 에토스 얘네게 아니구나. 에토스 원래 제국거라서 까먹고 썼는데. 야야야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어딘 세상에. 야 타이밍 귀신같네 저거. 몇날 며칠동안 대기하는건데 저거. 야 너무한거 아니냐? 어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그래도 말이야. 야 저 아니잖아. 사교도한테 붙을 수도 없고 이거. 파이어즈베인가 드샤르? 드샤르 때리는 거 보소. 파이어즈베이랑 이번 전쟁하면 괜찮게 빨아 먹을 것 같은데. 모여야 돼 드샤르가. 드샤르 본대를 박살내서 얘네 전 공성하는 동안 나 이득 챙기면 되니까. 난 여기서 신의 한 수로 드샤르를 때린다. 내가 에토스 먹으면 되지. 에토스 분명히 회수할 거야 분명. 아마도 아니군요. 아, 회수할 수도 있지 이번에 전쟁으로. 야 어딨냐 얘네 왕? 에토스 안 갔으면 돌아왔다는 거 아니야? 어 야 존나 많아. 저기 500명 있어. 괴물 군단이야. 일로 와봐. 아 이거 치러 갈 때가 된 거 같은데? 어, 에도스 회수하러 가겠지. 자기네 땅 이었는데. 평소 없지 않을 텐데, 드샤르인데? 파이어즈베이랑 막 싸워서 그런가, 지금? 일로 와봐. 우리나라로 가던가, 안 될 거 같으면 거기 가자. 놀도르. 놀도르는 안 해줄 거 같긴 한데, 안 먹여줄 거 같긴 한데, 없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혹시 모르지 또 먹을 수도 있지. 어 야야야 된다. 당연히 이기지. 놀도르인데 2000명인데 아 안 먹어지나봐. 놀도르는 놀도 너무 세서. 혐이야 병사 되나? 많이 줬으니까 봐준다. 아 제발 자투 우리가 먹어야 돼. 자투 안 나왔냐 아직도? 아 진짜 딸법 하면서 안 나온단 말이야. 전에도 제일 싫어. 아예 안 나오던가. 아 왜 이렇게 클릭률이 명중률이 왜 그래? 에임이 왜 그래? 손이 막 떨려. 수면증 환자 마냥. 드샤르만 먹었어? 제국 가져가자. 많이도 필요 없는데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가져가. 수만 채워서 가자. 어 내 생각에 놀도르 절대 안 먹여주는 것 같고 저번에 한 10번 먹여서 하나도 못 먹었던 것 같고 놀도르는 저번에 했을 때도 막아놨나봐. 너무 잘 먹여줘서 놀도르 그냥 놓아주나봐 잡으면은. 또 동참하게 되나봐. 그리고 야씨 너무 심했다 저거. 아 무조건 나라. 울프보드? 울프보드 있어 지금? 어 잠깐만 저거 저거야 이거야 저기 있다고? 야 울프보드 먹을 수 있냐?
못 먹을 텐데 울프보다 너무 센데 쟤는. 저형은 안 돼. 38명. 우리나라 군대로 이겨야 되는데 이길 거면은. 팔고요. 8,000원 좋아요. 밥 챙겨 7만 원 있네. 야 대박. 구매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동료 장비? 울프보드 비벼지면은 가자. 아 이슬란드리가 못 먹여주니까 너무 크다 그게. 400으로 절대 안 되지. 이길라면 진짜 1,500원 있어야 될것 같은데. 울프보드 너무 세서. 50짜리도 많고. 일단 장비나 사보자. 돈 날려먹으니까. 동료한테 입혀놓으면은 어떤 장비도 안 날아가기 때문에 동료 자체가 날아가는 일이 있어도. 안전지대. 살레온과 파이어즈 베인. 살레온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막 너무 개싸움 하는데. 잘못 눌렀다 저 작살나겠다 나. 그래서 좋지. 저건 뛰어난 건데 저건 업그레이드 한번 덜 되는 건데. 고갑 하나 29면 입죠. 무려 5만 원이나. 좋아. 알레스테어 경이 지금 왔단데 쌍따봉인데 이제 레인 경이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레인 경은 근접이 세고 원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달려가서 때리는 거 외에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방풀도 5나대 운동력 7에 너가 이제 선봉대장을 맞는 거야. 어머 너힘안 되니? 아 미안. 지그스문트 어때? 46이야? 너 별로 안 세다? 30이나 되는데? 지그스문트랑 쟤밖에 못 쓰나봐. 야 당연히 이거 너도 너아너 원거리 있구나. 야너 원거리 쓰지 마라. 너 그런 거 쓰냐 요즘 같은 시대에. 잘 싸울 거라고 믿어. 갑바 그만 사고 뚜껑 하나 사자. 뚜껑 돼지 2만 원이면 뚜껑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기스문트 뽕 뽑는 거야. 알지? 너가 모든 걸다 해먹는 거야. 지기스문트의 장비는 내가 박아주겠어. 율리야 입을 수 있지 이제? 이제 박아패야지. 원래 이렇게 형제들이 있으면 돌려 입는 겁니다. 이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나한테 노예지만 쟤네끼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우, 야, 올라가는 거좀 봐라. 아, 중립용 안 나오냐? 난 원한다, 중립용을. 지금, 덩어리 하나 생겼기 때문에. 아, 글레이브를 사서 쟤한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갖는다고 해서 내가 밥값 절대 못하고, 내 생각엔. 기술 좀 보여줘. 포람 200이면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양손이 워낙 세서 그렇지. 사실, 글레이브의 그, 백어택 공격을 생각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어. 어차피 쟤는 그거 안 쓰고. 나는 이제 아래서 활질 하다가 이거 진영을 이제 내가 나한테 내 위주로 끌거는 게 편하긴 한데 빠르기도 하고 가능하면 이제 후퇴하면서 진영 짜놓고 뒤에서 나도 활질해야겠어 그냥. 진짜 안 되겠다. 너무 하는 거 없다 진짜. 진영 짜는 거 외에는 진영 담당이야. 진영 짜고 첫돌집에서 좀 받아주고 외로 하는 거 있네. 장기적으로 좀 봐야지. 근데 그거 이상으로 내가 활 딜이 나올까? 기여도 할수 있을까? 진영 짜고 고기방패 하는 거 이상으로 나올까 기여도가? 해적이나 잡을까? 아까 많았잖아. 근데 잡으려고 그러니까 또 없어진 거냐? 야, 여혼자 있네? 매그너스. 자, 먹자 저거. 맛있겠다 야. 좋아. 들어와. 너무 많은데,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뭐 10명이냐? 7명. 여기 저기 몇명 있었잖아 또. 야, 이거 못 이기지 이 정도면. 도망가긴 하네 또 양심이 있어서. 한꺼번에 덤비진 않네. 가자 그냥 가. 어차피 돌진하게 돼 상대도. 빠르게 제거하고 회복력으로, 어차피 죽지도 않으니까 술 높아서 회복력으로 빠르게 제거하면서 시간을 아끼자. 아 쿠알리스 하나도 못 먹는 거야 오늘도? 하나만 주자. 아 진짜 중립용 둘을 해치웠는데 포로까지 찍었는데 이번에 먹어야 돼. 이번에 못 먹으면은 어차피 쿠알리스 두개 정도 먹어야지 포로 찍으니까 먹고 싶거든요 저. 원하거든요. 쿠알리스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능력치도 막 팍팍 찍으니까. 아, 왜 이렇게 안 죽냐 진짜. 내검 좋은 거라고 타임 오라고. 아 이거 네이티브면은 무쌍되는 그 정도 스펙이야. 심하잖아 이거 한 마리 막세 마리 때리 세번 때리는 건. 검감 못해. 다른 놈 줘야 될것 같은데 슬슬 검도. 아, 내 검을 그거 줄까? 걔한테? 그 누구였지? 지크스문트? 걔 괜찮을 것 같은데 걔 많이 세서 지금. 썩은 새 여기 팔아주고요. 근데 방패 주면 되지 뭐. 나는 글레이브로 갈아타고 활이랑. 3명 죽었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경험치도 먹었겠다. 부역이 하고 싶어지는데 막. 저 가자. 망명. 아, 야, 중룡 안 나오냐? 빨리 나와봐. 나와도 금방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너랑 영주들이 너무 컸어. 손도 못 대고 그런 수준이 아니야 이제. 3000. 근데 말티시 없나? 말티시를 못본것 같다 오늘. 아 오늘이라 이번에 하면서. 말티시는 애초에 못 잡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저 먹잖아. 거슬린다 이거. 불일기 그런 것도 안 나오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하하도 안 나오고 이번에 하하가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았나? 야 일로 와봐. 야 제국이랑은 합세했니? 기독교 애들이 무서워 엄청 쎄. 종교가 뭐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교도 한 따까리? 아니야. 어야 깜짝이야. 말티즈 없네? 말티즈 안 나왔나 그냥 아예? 나올 법한데? 밥이나 좀 먹이자. 저기서 놀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국이랑 상대하면은. 야 너무 없다. 굶고 있었네. 아 너무 많아. 천둥부족이 100명이야? 아, 뭔 경우야? 얼마, 어떻게 먹었길래 100명이 됐어? 군주, 아, 야. 만만하신 분들 나와줘야 돼. 리젠이 돼야 돼. 유다랑 전쟁 직후 줄카. 아. 줄카랑 유다가 필요하다. 제발 나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사생팬인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없다 걔도. 걔도 없다. 야걔 누구였지? 울프보드? 울프보드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울프보드는 내가 안본 데서 자꾸 죽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다. 울프보드가 내가 안본 데서 막 사라지더라고. 아직 죽었단 느낌 안 나왔죠? 그렇겠죠?
보드 우리 모여도 못 잡으니까 내 생각엔 신비살인 죽였을 것 같아. 죽이면은 만약에 우리가 죽였을 만한 놈들은 아니고. 여깄네 여깄네 여깄네. 800이야 못 이겨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비사이랑 붙인 다음에 나중에 만약 이긴다면은 지면은 말짱깡이고 이거 지거나 도망치거나 이긴다면은 우리 애들 불러가지고 싸먹는 거지. 그거 정도지 뭐. 뭐야 저렇게 연동이야? 아야 잠깐만. 덤비는 거좀 불안한데. 이리 와봐. 아무리 봐도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둘이 싸워야 돼, 너희 둘이. 야, 갈 뻔했다, 나. 아씨. 너희들 안 싸우냐? 안 싸우나 본데. 같은 무덤에 나온 구더기들이었어? 색깔이 다른데? 내가 아무리 약간 야명증이어도 색깔은 보지. 주황색이랑 살색인데, 살구색인데. 야, 너무 쎄. 야, 45, 82명, 57, 73명 절대 못 이기지, 우리나라론.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긴 하냐, 저거를? 제국? 드샤르? 그 정도? 잘 모인 제국 드샤르. 들어가 볼까, 한번? 어디 갔니, 얘? 아까 못 봤는데, 나? 어디 갔냐? 아, 신비사이잖아, 아이씨. 어디 갔어? 야, 고기 싹 먹었어? 상하기 전에? 대박. 나한테 쿠알리스 하나만 받쳐줬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잘 주시하자. 나올지도 몰라. 내가 못본 사이에, 내가 멍 때리는 사이에, 줄카랑 나왔을지도 몰라. 어베. 진짜 끌고 와서 자투랑 붙여놓고 싶은데? 그냥, 본드로다가. 축안 나왔지? 나스 티가 났겠지? 13짜리 위험한데 저거 날라서 붙는 거 아니야, 막. 야, 왜 이렇게 많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안 나온 거 같고. 아, 먹을 게 없어. 저기쯤에 나와야 되는데? 야, 너무 땅 많다, 제국, 진짜. 이거 좀 심했다. 이게 다 제국이야? 우리랑 싸우겠다, 이러다가. 우리 숨통 끊으러 오는 거 아니야? 부릴 게 없어? 전네들 말고. 저렇게 많네? 왜 이렇게 많아지냐? 점점. 부릴 게 없니? 아, 야, 이거 너무. 아, 어딨어, 중립영웅. 아, 진짜 더럽게 안 나오네, 진짜. 다 없어, 그냥. 없나봐. 표시도 안 뜨고, 도망갔다는 것도 안 뜨고. 아, 진짜 먹기 좋은 구도인데, 지금. 지금이 딱인데. 아. 드샤르 부족의 전쟁을 선포했어?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데려올 걸 울프도 진짜 찾아서. 아, 여기 잡아볼 것 같은데. 파이어즈벤 지금 물이 올랐는데? 킬리단 캔넷. 더럽게 많은 땅. 언제 저렇게 붙고 있냐? 올라가자. 힘. 보람. 모험가, 매그너스, 창기병. 창기병 나왔네?
창기병이 올라갈 티어가 돼? 개쩌네. 와, 우리도 꽤 되는데? 나름. 어, 신비사 절대 못 이기고. 싸워도 울프보드랑 싸워야지. 울프보드 데려가는데 막 다 퍼지는 거 아니야? 너무 많아, 질이. 질이 너무 높아. 바쿠스가 날타르. 야, 작살났는데? 드샤르도 이제? 야, 심각한데, 이거? 내가 즐길 수 있을까? 저렇게 개작살난 나라들에서? 어, 야, 울프보드야! 아, 잠깐만. 이거 울프보드에 붙어야 된다. 대박이다. 이거 얘 회복시켜서 살려두면 된다. 그러면 내 거다. 그렇지. 내 쟤 회복시켜가지고 죽인다. 야, 설마 저렇게 싸울 줄 상상도 못했네. 이 정도면 좀 빼도 되겠는데. 어딨어? 이렇게 번잡스럽냐? 비싼 애들 빼. 쟤는 두고, 장교는 두고. 너네들 빼란 말이야. 거슬려. 하이랜더, 감시병, 중장병, 궁병, 보병, 기병, 유기병까지는 내려간다. 내가 특별히 싸니까. 매그너스. 가자, 이리 가자. 25%인가 15%만 넘어봐. 착살날 줄 알아. 위험하다 이거. 어, 400명이야 이거. 어, 제발 우리나라가 나대지만 않으면 돼. 나대거나 자투가 안 먹으면 돼. 그럼 먹을 수 있다 진짜. 기회 온다. 떡상이다. 저렇게 먹기 힘든 애 먹을 수 있는 거면 대박이지. 돈. 제발 꺼져. 제발 너가 나들 때가 아니야. 빨리 회복이나 해 가서 구석으로 꺼져. 아, 봐봐. 오잖아. 야, 오잖아. 야. 아, 제발 진짜. 저걸 도망가잖아. 1%에 1%. 하이에나 같은 놈들. 저거 500명이네 벌써. 야. 그거 아니야, 야. 야, 잠깐만. 아, 이거 먹지 마. 제발 진짜. 제발 한 번만 봐줘. 놓아줘. 어, 저 진다. 저라. 어, 저 합류 안 하면 진다. 합류 안 해요. 또 줄었어. 구석으로 가. 그래, 올라간다. 주제를 안 거지 지금. 아직 400이다 이러고 남아 있었는데 주제를 안 거야. 신비산 있으니까 신비산 근처에 알짱거리면 내 생각에 안 물린다. 좋아, 돈도 좀 쌓이고 있고 나쁘지 않아. 버터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나 요즘 좀 신나서. 요즘 시간도 비고 이제 1-2월 달이면 이제 님들로 치면 방학이잖아요. 우리 학생 친구들. 저도 비슷하거든요. 느낌이 그렇게까지 싫은 건 아니지만. 어쨌건 약간 난 그래서 약간 텐션이 오르거든요. 연초가 최고야. 나 미용사 일할 땐 연초에 무슨 뭐라 그랬더라? 연말 마케팅 전략 짜오라고? 개새끼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불 지르고 나왔어야 되는데. 6%냐? 아이씨 멀었다 야. 아, 기대된다. 야, 맛있겠다 쟤. 전쟁만 안 나면 돼. 그 사이에 나게 설마? 양심있지? 350명 아직까지는 와서 잡아먹을 수 있는 왕밖에 없으니까. 왕이 갔는데 애매하게 또 질 수도 있거든요. 재수 없으면은. 신비산 게이트가 좀 잘 활성화 돼 있어야 돼. 25%였나? 25%까지 기다릴까 그냥? 아, 근데 너무 멀리 가면은 쟤 죽어 있을 것 같아. 쟤는 이제 잘만 붙잡으면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그건데 놓쳐버릴까봐 불안하다. 유기병이면은 이 펜도르 판정으로 기병에 궁병 다 들어가는 건가? 아, 기병에 이제 궁병에 용병이면은 만약 쟤는 뭐 용병이 아니지만 용병에 들어가나? 엄청나네 그럼. 하나 200원 아니야 막. 애매한 애들도.
내일 아침쯤 되면은 내 생각에는 서른부족 말고 울프보도 순찰되니까 근처에 지금 있다. 내려간다. 그치? 아니야. 다른 놈이야. 속지마. 300이라 1300이야. 어, 형. 어디 갔냐, 얘? 어, 죽는 거 아니야. 나 없을 때 물리면은 죽어요. 포인스브룩 쪽에서. 16%야, 와봐. 슬슬 이제, 야. 어, 야, 제발, 진짜. 어, 제발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길 수 있어서 무는 거죠? 떠나. 너희가 합류해야 돼. 아, 예, 잠깐만. 도망가는 거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데. 이거 불안한데? 오시면 뭐 합류하려고 그러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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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제발, 진짜 가지마. 진짜 합류할 거지. 용병 합류 안 할 수도 있어. 쟤 모르는 애야. 쟤 용병이야. 아, 야, 전쟁 났다. 야, 빨리 가야 된다. 아, 야, 잠깐만. 그거 아니야. 야, 빨리 붙어. 야, 빨리 붙어. 야, 빨리. 야, 195 빨리 붙어. 좆됐죠? 이거 가망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195 안 붙는 거 봐라. 와, 소름이다 진짜. 올라가는 거 봤어요 방금? 팀무시경? 개새끼 저거. 몇 남았어? 18포인트. 아, 18. 잘 끌어오면은 먹을 수 있다. 파이어즈밴도 오고 있고. 몰라. 떨어뜨려야 돼 둘을. 드자랑 평화적이니까 올 때 됐는데. 아, 무슨 아래에서 또 나오니 1000명이. 이제 말이 되니? 공포게임이니? 어, 뭐 저기도 1000명이 있냐? 파이어즈맨 올 수 있냐 이거? 이거 이제 더럽게 많은데? 지금 왕을 먹어서 아마 내가 데려가면은 레이브스톤으로 싹 갈 수도 있겠다 이거 잘하면은. 21%고 어, 파이어즈맨한테 데려가자 그냥 아싸리. 아직 그렇게 친밀도 그거니까. 어, 나랑 합류해서 뭐 잡겠다고 그런 발상으로 싸울지도 몰라. 얘 미친놈이라서. 50, 30에 45, 30인데 절대 못 이기지. 비슷한 숫자면은 판정이 있는데 올 때가 됐어. 파이어즈베인이 지금 파평을 맺었으니까 올 때가 됐는데. 야, 195짜리 저거. 어어, 잠깐. 아니야 안돼. 50명 안돼. 50명 안돼. 놔두지마. 어. 파이어즈베인한테 가자. 야, 파비한테 가자. 드샤드랑 화평했다 그랬지. 위치상 돌아올 리가 없고 일로 올 텐데 합류 잘해야 돼. 조금이라도 친할 때 군량 없어? 아씨, 왜 없어? 빨리 갔다. 과일 하나 있네. 개 같은 거. 어디 갔니? 그 사이에 어디 갔니? 그 사이에 어디 갔냐? 그 사이에 잡힌 거 아니야? 파이어즈베한테 물린 거 아니야? 아, 야, 물린 건 아닌 거 같아. 알장 되는 거 보니까 아니, 피해 부족이야. 어딘가 있어 지금. 돌아갔어 내 생각에는. 시간상 회복도 많이 했을 텐데. 20%대에서 30%대에서 물려있으면 최고인데. 130에 아, 어딨냐 얘 진짜? 야, 자, 잠깐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잠깐 보급하러 간 사이에 그냥 사라진 거야?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양심 없네 진짜. 우리 왕 부활했다. 왕이 유언이어서 유니콘을 믿지 말라는. 유니콘 때문이야 솔직히. 나 그거 먹는 각이었는데 유니콘이 배신해서. 유니콘이 바로 붙었으면 먹었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물량도 되고. 유니콘이 헬이었어. 어디 간? 진짜 없어 얘. 아예 없어졌어. 아니 울프보드 그 치는데도 없어 지금. 그냥 없어. 아예 돌아갔냐? 돌아갈 만한 시간이 되긴 했는데 다이렉트로 가면은. 아씨, 야, 그냥. 아우, 얘 너무 이거 너무 혐의야 게임이 진짜. 야, 어이, 지금 잠깐 눈 뜨니까 없어. 아씨, 막
쓰레기 게임 진짜. 아, 개열받아 진짜. 분량 존나 잘 먹네. 미치셨나봐. 밥 좀, 야, 밥 좀 잡아. 밥 좀 빼서, 빼고 나면 먹어, 그런 것 좀, 야. 입에 쳐놓지 말고. 분량이 문제야. 아, 야, 그, 나, 너, 아, 아, 짜증나. 아, 개짜증나, 진짜. 아. 어디 갔어, 야, 그 400명 있는 게 어디 갔어? 속도가 있는데. 400명짜리가 이거 없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이러다가 없어진, 이러다가 여기 안 보이는 상태에서 사라진다고. 잡혔다 그러면서. 진짜 그래, 얘네는. 내가 풀어 죽였네. 부활해놔. 그냥 다 되놔. 전갈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되놔. 모래마을 애들도 다 쓴다. 나 모래마을이랑 별로 밑보일 거 없어. 죽은 거에 비해 먹은 게 없다. 아, 그냥 다 데려가자. 살레온도 이제 화 풀렸겠지. 그렇게 싸웠는데. 다른 나라한테 화가 더 많겠지. 아직까지 날 싫어하면은 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 됐어. 야, 잘 먹었다, 야. 크라켄 기사? 레벨 좀 봐라. 어, 쎄다, 파이어즈베인. 이렇게 쎘어, 파이어즈베인이? 예전에 할 때 별로 안 쎘던 것 같은데. 쎄긴 해도, 피부 졌던 것 같은데. 엄청 쎄네. 이 템포로 끌고 다니면은 어떻게든 잡는다. 그분도 울프보드 어딨어 진짜. 아, 또 물릴 뻔했어. 저 개같은 게임 이거. 여기 아주 개싸움한다 아주. 신비산 1000명. 진짜 어디갔냐 울프보드. 죽었나? 아니 여기서 사라졌는데. 오, 일로 와야 되거든요, 동선상? 일로 갔어, 내가 봤을 거 아니야. 없어, 그냥. 진짜 언제 돌아왔냐? 일로 와봐. 너 먹을 수 있어. 진짜 먹을 수 있어, 진짜. 300명이면 진짜 먹을 수 있어. 곧 싸웠네, 내가 보니까. 곧에 싸웠네, 곧에 못 참고. 아, 나 이거 정산해야 되는데, 포로. 포로 많이 먹었는데. 알았어, 그냥 가자. 너무 붙으면 위험하니까. 아, 누구 다 싸우러 가서 우리 애들도. 큰일 났어, 이거. 이 일로 가는 길에 안 물릴 수 있을까? 키베라. 어, 세다. 강해. 다 올려. 레벨 올려. 이제 그냥 부풀려. 부풀리기만 해. 오, 야 왔다. 야, 어디 가냐? 400명아. 아, 야, 신비산 있구나. 아, 근데 솔직히 야, 비빌 수 있어. 야, 400명이면 비벼. 나까지 한 500인데. 우리 레벨 50짜리여도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세긴 하다. 근데 심각하게 세네.
와서 같이 물어줄 생각 없니? 신비산이 있어서 안 되는구나. 어우, 야, 잠깐만. 알리사. 사긴 또 높아. 이렇게 막 돌리는데 사기도 높아. 훌륭해. 뭐 찍었죠? 운동용 찍었나요, 지금? 저걸 왜 찍었냐? 아, 체력 찍어, 일단. 너는 내 생각에 활은 좀 글렀다, 야. 너무 멀다, 활은. 그렇지, 야, 아, 신비산 적게. 왕 아니지. 왕 아직 적이지. 아, 신비산 저거, 아! 1,000명이 있어, 무슨. 심지어 합세했어, 미친 게임 이거, 아! 심각하다. 600은 날아갔다. 완전 겹쳐버렸어, 쟤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중명 먹기가 힘들단 말이야? 리얼 전쟁이잖아. 아, 씨, 저걸 보고 쫓아온다고? 저 거리에서? 내려가봐. 아예, 아, 저기도 있어. 아, 미친 게임, 저. 아, 잘 따라온다, 야. 어, 제쳤어. 하나 제쳤어. 여기 있냐, 왕? 없어. 어, 왕 어디 갔어? 우리나라 왕만으로 될게 아닌데. 신빗불 먹을 텐데. 파이어즈맨이 우리를 때릴 거라면은. 아누는 이미 털렸고. 끌고 와. 끌고 오면서. 보충해. 아, 씨. 졸라 위험하네, 진짜. 됐어, 저거 먹을 거니까 필요 없어. 어, 조금만 늦었으면은 훅갈 뻔했네. 거의 75%야. 야, 그냥 75%네. 거의가 아니라. 자, 빨리 와봐, 야. 아, 가자. 베일한테 외겨줘야 된다.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다, 야. 우리나라는 지옥이야. 악당이 훨씬 세, 나라보다. 멕시코야. 아, 저기 30자리 붙어있는거 봐. 개새끼 저거. 아, 너 울프보다 살짝 꺾으면 바로 잡아먹는다. 농민, 난민, 농부, 신인 민병. 또 어디 갔어? 이번엔 멀리 안 갔네. 율리야, 됐냐? 20일? 20일 넘었네. 언제 넘었냐? 오늘 목표 달성했는데, 그러면? 에이, 쭉쭉 올라가지. 올라간 일만 남았지. 아무거나 그냥 다 올려. 어차피 먹이야. 야, 내가 절반인데 어떻게 진짜 안 오냐? 파이어즈맨 한 명도 안 오네? 영주 뭐 한두 명 지나가는 사이로 살짝. 너 저기로 와야 되잖아. 뭐 해서 빼는 척을 해.
1,000명을 거르고 우리 애들로 잡아야 된다. 그거 외에는 딱히 방도가 안 보인다.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고 들어가는데 엇갈리면 진짜 한 세월이니까. 여기까지 몰아놨어. 빨리 제발. 영프를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왔다고. 아니 저건 좀 애매해. 쟤네랑 둘이서 싸우는 건 애매하고 지금 내가 붙어 싸워야 되니까. 왕이랑 유니콘이 필요한데. 아 1,000명 있죠? 혐의죠? 어디 가냐 쟤네? 일로 와봐 왕들 좀. 그만 짜져있고. 여기가 아니었어. 여기 쪽에 이제 왕도를 임시적으로 설정한 거 아니었어? 은빛 칼날이나 신빛불이? 무서워서 못 오는 거야 신비산 때문에? 훈련 경험치. 안 돼. 백작이랑 둘이서 이길 것 같지가 않아. 전혀. 내가 너무 약해. 내가 허풍선이야. 115명이 물포보도 제외하고 부하들만 어떻게 못 죽일까? 왔다. 기회는 왔다. 야 왔다. 빨리 불어. 물어. 야 물었어. 합류해. 더 합류해. 얘 290으로 안 돼. 아 병신들 저거 어떡하냐 이거. 이길 수 있냐? 이겨? 아, 야 돌격해버렸다. 아, 돌격하면 안 되는데. 누가 못 먹지 않나? 빠진 상태 돌격하면은? 아 씨. 아 진짜 실화야 이거? 아니겠지. 아 아니겠지. 돌격을 했는데. 아 빠진 상태 돌격하면 안 먹어지지 않았나? 아 몰라. 싸워보면 알겠지. 아. 하여튼 빨리 죽여. 데미 얘 병력 두 배 넘게 차이 나는데 2.5배인데 이기겠지 뭐. 아 나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오늘 첫 코알리스라서 그런가? 끊기 20분 전인데. 돌진해. 밀자. 저 깃발 없는 애들은 대체 정체가 뭐니? 기사단이니? 유니콘 기사? 아, 빨리 가. 기사단이 있어서 이렇게 이겼구나. 너무 압도적으로 이긴다 했더니 비벼지면 몰라도. 가자 빨리. 그만 멈춰 서 있어. 돌진해. 이길 수 있지? 아 이기는 걸 떠나서 먹을 수 있지? 안 먹어지면 안 돼. 아 자동 돌리면 무조건 먹는 건데 나 왜 싸운 거야. 아 진짜. 아 먹어야 된다 이번에. 활약을 많이 해야 돼. 압살이다 느낌이. 어 유니콘 세다. 40인 주제 되게 세. 기사단은 기사단이야. 아 진짜 뭐 한 거야? 빼고 자동 돌릴 걸 그랬나 그냥? 아 근데 몰라 판정을 모르겠어. 빼는 사이에 도망가면 어떡해. 뭐 그런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 됐어 잡아 그냥 몰라. 의장대. 어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다 잡네. 여기 이 길이 아니구나. 17명 빨리 잡아. 그렇지. 아 뭐야 도망간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나 뜨질 않아? 아예 안 떠. 후스카를 왜 이렇게 데리고 있냐? 어 잘 나왔네?
여기까지 하자. 아, 포를 안 먹었다. 아, 됐어. 아, 뭐야? 도망간 거야? 아, 도중에 전투에서 빠진 거야? 아, 뭐 이따위냐 판정이? 야, 내가 자동 전투하다가 마지막에 돌격에 참여했는데 그렇다고 빠지는 게 말이 돼? 어, 씨, 이해가 안 되네 진짜. 개 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모드가 쓰레기야 이씨.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자동전 돌리는 것보다 내가 합류한다고 오게 되는 게. 아, 85면은 무조건 먹는 건데. 우리나라 병사였고. 아이,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씨, 어이가 없네. 그게 빠지는 게 말이 돼? 아니 판정이 안 도망갔다고도 안 떴어 그냥. 아,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렇게 만들었냐? 버그냐 이것도? 버그 하도 많으니까 내가. 아무도 쟤네 거지. 아씨. 나 자동을 눌렀으면은 확률이라도 있는 건데. 아, 나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인간적으로. 아니 아예 싸워서 잡거나 내가 이제 자동으로 기절한 상태에서 전투에 들어가면서 얘가 빠지는 걸로 판정되는 거야? 아, 왜 그렇게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 자동 전투에서 판정이 나왔으면은 뭐 안 못 잡아서 못 잡아서 뜨기라도 할 것이지. 오늘 안 되는 날이야. 아, 요즘 안 받아. 오늘 안 되겠어. 오늘 하루 종일 마블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안 되겠어. 안 되겠다 이거 오늘. 아, 씨, 짜증나네. 아, 고따위야 게임이. 저번이 좋았어. 패치만 안 됐으면 그날 하루에 4개 먹었는데 내 생각에 계속 먹는 각이었는데 젠도 잘 됐고. 아, 레벨업은 했어. 레벨업은 많이 했다. 20을 커트라인을 훨씬 넘었으니까. 아, 코엘리스 하나도 못 먹냐? 진짜 하나만 먹여줘, 하나만.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야, 마지막 거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 이거 판정도 안 나온 거는. 어? 마지막 거 너무 억울하잖아. 그건 솔직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판정이라도 나와야지. 너가 싸웠으니까 판정 없어. 이러면 이건 아니지. 오, 씨, 내가 싸웠다고 판정이 없으면 그런 게 어딨어? 아, 왜 그렇게 해놓을 이유가 없잖아. 오히려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싸웠으니까? 잘 올라가냐? 이게 힘이지.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찍은 거지, 여태까지. 잘려면 적대였어, 그럼 원래는? 볼까네. 아, 중용이 너무 없어. 안센 레벨. 됐다. 안센 넘었으면 됐지. 안센은 이제 그러니까 10이니까. 직작 예공. 찍어야 된다. 안 좋아, 안 좋아. 야, 토 왜 이렇게 잘 먹었냐? 야, 발론브레가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 파이어즈 베인이? 야, 나 쿠알 하나 먹고 꺼야 돼. 안 그러면 못해 게임. 짜증나서.
지금 적잔데. 오야, 싱갈도 먹었어? 아시코만도 먹었네? 야, 미쳤는데? 도시가 없어, 제도. 드샤르가 거의 뭐 최응이었는데 제국이랑 쌈싸 먹이더니. 세상에, 맙소사.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오늘 3개 먹었으면 진짜 개 흔겜이었는데. 바로 까고 들어가가지고 다 밀어버렸을 텐데. 아. 다음 것도 그거 찍어야겠다. 카리스마. 야, 이거 어떻게 복구가 안 되는데? 그냥 포인스브룩이라도 먹자. 뭐라도 뭐놀순 없으니까 내가. 아, 야, 쿠알리스 진짜 안 먹고 하는 거 오늘? 진짜? 진짜? 700명이야 포인스브룩 지금. 아, 씨. 쿠알리스에 미쳐서 손을 안댄 결과 400에서 700이 됐잖아. 아, 이거 안 돼. 쿠알리스 내놔 진짜. 야, 이거 안 돼. 어떻게 랜덤으로 줄 수가 있어? 아니 근데 마지막 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동전도 돌아가면은 먹는 건데 자동전도 도중에 이거 돌진 클릭 한번 실수했다 그걸 한다고 내가 떠나기 간 것도 아니고 전투에 들어간 건데? 야 이거는 아니지. 떠났으면 떠났다고 떠야지. 그냥 가버리네 그거를. 신비사이랑 싸울래 너희? 신비사이는 죽이자. 거슬린다 걔네. 아, 나 울프보던 진짜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그거는. 아, 왜 이렇게 화를 내, 씨. 내가 화나. 오, 야, KU다, 있다. 오, 잠깐만. 어디다 비벼야 되지? 일로 보내자, 야. 너 먹으면 내가. 드샤나 바꿔서 아직. 야, 일로. 야, 적이어도 좋아. 적이어도 좋아, 나는. 누구 부대냐? 전쟁군주지. 데려와. 야, 왜 이렇게 잘 먹었냐? 야, 나좀 봐봐. 야, 얘 여기여서요. 얘 여기 있어요. 아저씨 여기 있어요. 야, 걔 물라고. 야, 그걸 들어간다고? 씨발. 야. 잠깐만. 그걸 먹겠다고? 벼룩이 간을 빼먹어야지. 아 근데 이거 금방 뺏길 것 같다. 야, 우리 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성은 상관없어. 얘를 먹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 나한테 먹여줘. 적대어도 먹여줄 것 같은데 생각엔? 영주잖아. 이것도 못 먹으면 진짜 오늘 패망이야. 나불 진짜 한동 안 해. 아 잠깐만, 야 잠깐만. 들어가. 제발. 아, 탈출했어, 이 개. 씨발. 어우, 야. 왜 이렇게 맵지, 오늘? 이렇게 매운 건가, 원래 게임이? 이래도 되냐?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야, 나 6이야! 6이라고!
포로잡기 6이라고! 랜덤 게임아! 뛰어. 10,000원. 아, 열받아. 오, 열받아. 아, 오늘 5개 작업했죠? 저는 4개 작업해서 4개 먹었는데. 이 정도야? 아, 이거 둘다 먹어서 이제 안 나와, 한동안. 진짜 안 나와. 제육고 빨리 데려와. 제육고 데려왔는데 제육이랑 화평 전쟁 나면 어떡하냐? 너무 심각한데 이건? 이거 파이어즈 베인이 세계 정복하겠어 이러다가 망했어. 아, 내 생각에는 그 적대여도 무조건 먹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중립영웅만 막아놓은 것 같고, 적대 나라도 막, 될것 같긴 한데, 다른 나라가 먹어줬으니까 저번에. 저번에 적대도 먹지 않았나? 4개 먹었을 때? 야, 제국이 크긴 하구나. 아, 야, 오늘 너무 헬이다. 아, 씨. 하나를 못 먹냐? 아니, 하나를 못 먹냐고. 조짐이 안 좋더라고. 내가 레이브스턴에 붙으면서 운이 꺼졌어. 쟤네가 지금 암덩이야. 아, 야. 봐봐, 암덩이야 지금. 내 방어력이 몇인데, 개 쓰레기 게임, 쓰레기 같은 게임 이거. 이리 와. 아, 어디 가니? 쓸어버려. 내 병사로 중립영웅을 잡아야 돼. 그래도 재수 없으면 못 먹는 건데, 씨. 쿠알레스 포로 7을 찍어야 된다. 일단 찍어야 되고, 7을. 아. 잡어. 그렇지. 명예. 살려우냐? 아씨, 꺼져. 올라가자. 아씨. 나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냐 이거.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이건 예상 못했어. 이렇게 재수 없는 건 예상 못했다고. 원래 기본 포로 잡는 확률에다가 이뭐 여섯 개 일곱 여 여섯 개 찍어 여섯 개 찍었지. 여섯 개 찍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먹어진다고? 이해가 안 되네. 우리 땅이 너무 없어. 작업해야 될것 같은데 진짜 진심으로? 포인트 수로 매겨야 될것 같은데?
포인스브로 매기든 레인을 매기든 뭔가 매겨야 될 것 같은데. 아, 군단병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원했습니다, 이걸. 야, 이게 뭐야? 야, 나라 망한 거 아니냐? 야, 망했잖아. 야, 이거 복구 되냐? 메테나임이요? 대체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 신비산들은? 이런 거 좀 컷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리 와봐. 가지도 않아, 무서워서. 겁쟁이 새끼들. 나 너무 약해서 못 비벼. 살레온? 이 상황에서? 군단변 양성 양 막 양산은 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 야 웃자냐? 어, 야야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도와줘. 뭐 하는 거야? 역시 혼자 해야 돼, 이 게임은. 이 게임은 AI를 믿으면 안 돼. 나 혼자 다 밀어야 돼. 거기서 잘도 잡히겠다, 야. 어, 야, 잡냐? 잡았네? 아, 하루 더 대기했다 가야 되는데. 됐어. 내 건 대기해. 너 뭐 잘 안 죽으니까 상관없겠지, 뭐. 야, 오늘 글렀어. 벌써 끊을 시간이야. 아, 마블 안 돼. 안 맞아. 오늘 만약에 편집에 올린다면은 도망친 거 3개만 찍어놓으면은 한 1분이면 충분하다, 솔직히. 영상 그 정도로 한 게 없어. 2시간이야. 아, 15피해네. 아무리 그래도 구원군이 더 세겠지. 구원군은 기사단이 있는데. 그치? 지금 없죠? 여전사 그거 크라켄도 없고 귀족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열심히 싸워. 난 모르는 일이야. 아, 왜 이렇게 방패가 그냥 다른데 보고서 내게 막아지냐? 방패수를 얼마나 높여놨길래. 아, 깜짝이야. 어, 잘 피한다. 야, 걷는 속도가 나랑 차원이 달라. 때리면 한 다섯 보 가있어. 걷는 속도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찍어도 얼마나 높길래 저렇게 빠르냐? 어우, 야, 도끼 긴 것 봐. 개색 찔러 때려. 그렇지, 내가 마무리였니? 아니군요. 야, 뒤에 세 번째였네. 벌어줘. 공발강. 레벨업은 실하겠다. 어, 경험치는 근데 틈새 잘 먹어서 경험치 먹기 위한 전투를 많이 했더니 레벨업은 잘했다. 오늘 20일 찍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쿠알리스 하나도 못 먹은 건 당연히 예상 못했고, 두 개 먹을 줄 알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진심으로. 아, 너무 싫다. 군단병 31명이야 이걸 위해서 20일 넘은 거거든요. 이제 정성스럽게 녹아내도 될 것 같은데. 녹아도 안 해도 될 것 같다. 전쟁 하도 많이 거쳐가서 되지 않을까? 굳이 녹아도 안 해도? 해야 되나? 야, 다 넘었지? 가격을 보면 알거든요. 안센이 넘었으니까 51원이면 다 넘는 거거든요. 다 넘었지 지금 20. 우리 레사리부터 가자.
보냄 장소성 보냅니다. 아무나 보내도 돼요. 아무도 보내도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다 보내고 작업한 다음에 이제 뭐 도시 작업해서 하나 먹고 두 번째 거 먹을 때 반란 일으켜서 내 걸로. 야, 오는 것 봐라, 쟤네. 신비사이랑 그렇게. 신비산 몇명 있는데? 신비산 이길 수 있어? 120명 있는 거 설마? 이기는 쪽에 붙는다. 아, 보여주고 붙게 해. 100명 있느냐? 진짜 100명이야? 1200명 아니야? 1200명이 잡아봐요. 네 글자죠, 지금. 그치. 이긴다고? 1200명이야. 내가 이겨. 내가 아니라 신비산이 이겨. 이겨. 야. 비빌 걸 비벼야지. 풀어줄게.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풀어줄게. 아직은 명의가 필요하다. 세 명. 내가 풀어준 거다. 이게 바로 숟가락 메타야. 팔자 이거. 동료 안 바꿔줍니다 저걸로. 그냥 팝니다. 야, 대박으로 이겼는데? 이러면은 힘 많이 빠지지. 700명을 깠는데 못 먹지. 안깐 상태에서도 먹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저거 올라온 건 진짜 혐의다. 이거 기회를 잡아서 올라오네 또 심지어.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나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야 막? 저 새끼 배신자야 이러면서. 내가 풀어줬잖아 이번에. 봐줄 거지? 그만 먹어 귀찮아. 아. 와, 제대로인데? 아, 화평 언제 맺니? 솔직히 지금 이번 전쟁에서 뭐 해먹는 건 솔직히 무리야. 나 너무 힘들어. 신비산 쏙 빠져서 그렇지. 리리아로 갑니다. 없지? 오늘 굴렀다. 오늘 쿠알레스 굴렀고 레벨업 한 거에 만족하자. 시간만 날아갔네. 아, 밸런스 잘 맞춰야지. 내 생각에는 재밌게 다 뽑아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거 그냥 하면은 중님 그 뭐야 내 기사는 나오기 전에 게임 끝나요. 느낌상 그 전에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 맞춰서 나라를 이제 아웃을 안 시켜놔야지 내가 재밌게 즐길 텐데. 좀 이기면서 이미 다 죽어 있을 수도 있어 게임 하려고 봤는데. 10,000원 얼마 있니? 38,000원. 애매하게 있네 또. 제국만 걸으면 된다. 제국한테 멸망당하지 않으면 돼. 살 레온 없지? 그쵸? 먹은 지꽤 됐기 때문에. 내려가서 다 하고 와. 아, 그만해. 왜 그래? 안 그래도 찹찹한데 지금. 어? 그런 걸로 찌르고. 오우씨. 좋아. 아, 실화냐 진짜? 쿠알리스 거?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씨, 오늘 잠못 자겠다 나. 아니, 두 개는 줘야지. 그렇게 뒤졌는데 솔직히 이거 나오는 개수만 생각해도 진작 여기서 한세 명은 잡았어야지 여기서만. 난 말티즈까지 보러 갔는데. 그 끔찍한 동선을 참고
어차피 우리나라 지금 이소저도 아닌 것 같고 타이어집에 오면 그냥 먹히는 거고 안 오면은 누구지? 살레온 오는 건데 살레온은 못 먹지. 내버려둬도 돼. 타이어집에 온다고 내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으려면 진짜 계속 싸워야 되는데 힘들지. 불리기 없네 진짜. 뭐 그런 애들 없냐? 안 받기로 했어? 이교도 부대 소환해서 뭐 전투한다. 지랄 났죠? 신갈종 노예족에 가세한다. 벌어줄게. 먹을 게 없다 나. 아, 야. 병사를 먹네. 아, 드샤로도 너무 털려가지고 내가 가져갈 게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정산이 안 되는데 살레온 가야 돼. 아, 살레온 저기지. 드샤랑 전쟁 선포. 살레온은 혼났어 이제. 너무 저 무법지들라서 지금 쪽도 못 쓰는데 다른 나라들도. 야, 너무 심했다 근데 이거. 야, 너무 충격적이다 야. 파이어즈베인 때문에 지금 적자야. 솔직히 말해서 파이어즈베인 다 해먹었어. 후라나 올림 빨리 먹으니까 조심해야겠는데. 야, 이거 아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야 지금. 중립영웅 누가 떴는지 알려주는 그런 NPC 없나? 아니 왜냐면은 여행자들이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관심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음유시인 같은 애들 노래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가사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용맹한 무슨 영웅이 나타나서 뭐 어떻게 뭐 밀어버렸다 뭐 폭정을 하는 걔네들 밀어버려 뭐 이런 거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걔네도. 노래 부르려면은 가사 쓰려면은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알려줘야지. 노래 불러줘야 돼 나한테 돈 주면은. 진짜 진짜 알려주나? 내가 모를 뿐이지? 신비상 군대 그럼. 아 잘 잡는다 야. 어 이거 먹혔냐? 아 먹혔으면 먹힌 거야. 할투뼈랑도 먹혔고 세 개 남았냐? 어 그래? 세 개 남았어? 몰랐지 난. 어 야 하나 남겠다 야. 아이가 두 개 남은 두 개. 저기서부터 먹으면 돼. 어 근데 문제 없어. 오히려 잘 됐어. 지킬 위치가 짧아지면은 편해 좀. 아마도. 야 반으로 안 온대 이 정도야? 미쳤네. 그런 거 먹지 말고 가서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니니? 양념 쳐야 되니 가서. 150명이야. 잘 가. 다 풀어줘야지. 나라가 망해도 풀어줄거야. 레벨 안 써있는건 한 40종 될겁니다 아마도. 번역할때 빼놨나봐요. 아니면 새로 지어져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내 40종 되겠죠 뭐. 쿠알리스 포기하고 그냥 작업해야 되나? 근데 나 쿠알리스 포기하기엔 너무 지금 얻어야 될 게 많아. 7천 남았네 겸치. 야,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은 일을 한참 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아 군단병으로 이거 되냐? 솔직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시간 넘었고 한 번만 붙고 빠꾸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썸네일도 필요하니까 붙어 한번. 아 야 뭐 저게 저렇게 들어가. 빨라서 그런가 내가 오히려? 전멸하기 전에 가야 빠야 된다. 겸치 겸치해놔 겸치해놔.
됐어 됐어 빠져 빠져. 갈 뻔했다 야. 30명 깎았으면 나쁘지 않아. 사기 20 떨어졌어? 나쁘지 않아. 빨리 회복하자. 이렇게 상위 병종을 제거해놔야지 편하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16자리 뭐 250명 뭐 10자리 90명 이렇게 있는데 별로 안 세거든. 상위 병종 제거하면은 군단병을 밀 수 있거든요. 700명이나 되지만. 그런 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극혐이었고요. 다음 주에 뵈죠. 마블만 보시는 분들은. 자, 수고하셨고요. 뿅! 갑니다.